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0장 예전 찬송 17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입니다. 예전 찬송 177장. 예, 내일 토요일인데요. 교회 오셔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좀 돌보는 마음을 함께 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190장 찬양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로마나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어리석고 무식한 것으로 비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의 지성을 앞세운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을 무시하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고대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고민과 또 바울의 깊은 묵상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게 특히 로마서 6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로마인들이 그런 것이 어딨냐 이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믿고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 얻어야지 예수만 믿는다 어떻게 구원 얻냐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져도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면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생과 자유를 자기 삶의 탐욕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6장은 성도들이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로 제삼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죄의 영향, 세상의 영향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 우리가 시민권자라니까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 살면서 자꾸 딴 나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성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홀로 죽으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홀로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대속적이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은 대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인류 구원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데요. 바울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받아들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니까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 그 이 연합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던 우리들이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제 드디어 의롭다는 놀란 역사를 이룬 거죠.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는 죄의 조정받지 말고 죄에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칭의죠, 칭의. 그 칭의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하나님 은혜가 가능한 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많이 지어야 되냐?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죄가 단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아, 이말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럼 하나님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냐? 로마 교인들 중에 그렇게 오해하고 마치 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죄를 허용하는 무슨 면허증처럼 여기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죄에 대해 죽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거 왜 죄에 대해 죽은 성도들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거, 그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죄도 짓지 않고 뭐 천사 같은 존재가 됐냐? 그런 뜻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이 죄가 나를 조정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죠? 어느 순간 보면요, 죄가 나를 조정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끊으라니까, 그 사실을. 이처럼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악용해서 죄를 짓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또그 죄를 합리화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바울이 오늘 공격하는 거죠. 그 정말 어리석고도 비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그럼 난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몇달 전에 설교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있고 우리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안에 있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3, 4절에 세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봤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경에 두 가지 종류 세례가 있죠.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먼저 물 세례는 성례진 중에 하나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몸을 물로 씻는 행위죠. 침례도 있고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만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새로운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증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 어떻게 연합하냐 하면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걸 말해요.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성령,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는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둘 다를 포함해요. 이 바울이 세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연합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했나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죽죠.
죽는 거잖아요. 이 바울은 그걸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기에서 일시적으로 물에 들어갔을 때 몸 잠그는 거, 물에 잠기는 거 죽는 거라. 그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장사된 다음 죽었다는 건 그냥 우리 육신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으로 우리 원죄의 조상이 된 아담과의 관계에서 지배하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원죄의 짐을 지르고 있던 왜 옛 사람 내가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악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걸 상징해요. 그게 세례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세례 받을 땐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숨을 쉬고 살죠.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이 순간 너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례받은 자로서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죄를 지배하며 살아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에 조종당하지 말고 죄한테 비웃음 받지 말고 죄를 짓밟으면서 죄를 극복하면서 죄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때 영광이란 것은 무슨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하나님 영광은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한 자는 우리 피조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완전성,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죄인 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만민을 부활시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죠. 언젠가는 우리 한 번은 이 땅의 삶을 떠나서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생명의 멸관 받기 위한 생명의 멸관 받는 생명의 부활이든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행동,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오든지 반드시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와 함께 된다는 이 산소망 가운데 살아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 지어도 된다는 죄를 짓는 면허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죄의 자유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윽박지르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며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의 과거와 내 악함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로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므로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영광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신된 종이라 인정받는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 면류관을 받는 부활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남은 생일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난을 다하고 지금 투병 중인 성도님들과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교회 오셔서 함께 교회를 좀 돌봐주시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